감동의 선율임을 결정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유후. 자, 한 시간 동안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쳐다보시고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본업 정말 잘하는 두 팀이죠. 베이빌론 있지 어서 오세요. 예! 자, 베이빌론부터 한번 인사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R&B 음악을 하고 있는 베이빌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컬트 주연 처음이에요. 네네. 아 근데 2018년 2월에 아 그때 아, 왔었어요. 네, 왔었어. 한번 왔었는데 왔었어. 온지 이제 좀 오래됐죠. 그렇죠, 좀 한, 오래됐죠. 네, 4년? 아, 그때 환희하고 폴, 네. 폴킴 맞아요, 맞아요. 같이 나왔는데 네, 네, 네. 자 이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찌. 자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 이쯔가 그래도 거의 매년 한 번씩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어요. 혈색이 돌고 있어요. 네. 제 아들 혈색이 더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한번 본인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찌 리더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찌 리아입니다. 야오. 네 안녕하세요, 이찌 리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찌 채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찌 막내 유나입니다. 자 최은아 씨가 베이빌런. 네 베이빌런. 예 그렇게 네. 좀 소개를 해서 최은아 네네. 씨가 베이빌에서 엄청 아가할 줄 알았는데 안 베이비잖아요. 네. 예 이름이 안 베이빌런. 네. 베이빌런. 네네 베이빌런인데 이제 제가 스카페이스 알파치노 영화를 보다가 아. 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베이빌론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유명한 그 음원이 있어요, 그죠? 네네네네. 요거 이제 Boys and Girls. 네. 요거 조금 들려주면 아 이 친구구나 할 거예요. 아, 네. 맞아. 저 잠깐 불러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네.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굽어 자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대접 받아야만 해. 오~ 아~ 아주 핫한 노래잖아요. 아~ I'm a boy. You are a girl. 아 경상도는 그래 알죠. 그렇지. I'm a boy. 그럼요. You are a girl. 우리는 딱 정확하게 찝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있지 엄청난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Sneakers. 자 Sneakers. 어, 홍보 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미 뭐 1위도 찍었고 뭐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아 네 저희 신곡 타이틀. 네 스니커즈는요 이제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더 편안하게 해주는 스니커즈를 신고 더 높은 곳으로 더 자유로운 곳으로 뛰어가 보자 라는 그런 자유로움에 관한 곡을 아 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 곡이 제가 들었을 때는 전 곡들에 비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밝아요. 밝고 어려지고. 맞습니다. 여름을 조금 겨냥을 했죠. 많이 겨냥됐어요. 네. 여름이 한방 먹은 것 같아. 저격. 저격당했어요. 네, 저격당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저는 신발 스니커 잘 안 신는데 하필 오늘 신고 왔어요. 와. 진짜 저 요즘에 덧볼이만 신는데 정말 잘 안 신는데 오늘 정말 신기하네. 와 제목 보고 아 감사합니다. 신발은 스니커즈죠. 그럼요. 스니커즈 안 신고 온 사람 있습니까 오늘? 신고 번. 막 달리세요. 와 아 이게 그 달라달라 워너비 로꼬 등 있지 대표곡을 작업한 작곡팀 아 이분들이 다 참여했습니까 이번에? 한 분이 참여했어요? 이세요. 저 분들이 저 한 분 저 팀께서 저 노래들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이거 네. 달라달라 워너비 로꼬를 네. 한 분이 한 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한 팀 네, 그 팀 아 팀이 네. 이번 노래도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별들의 전쟁 네. 네 작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작사에 참여 곡은 누가 만드셨어요? 외국에서 이제 협업을 아, 네. 여러분이 협업을 했구나.
그러니까 멋진 곡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멋진 곡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를 4일 동안 찍었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거면 엄청난 뮤직비디오가 나왔겠네요, 그죠? 네. 네. 4일 동안? 보통 뮤직비디오 얼마나 찍어요, 채열 씨는요? 하루 끝나요, 하루에 끝나요. 오.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아, 그게 좋죠. 네. 어떤 뭐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좀 컨셉을 좀 스니커즈를 신고 중세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미래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서 저희가 스토리 있게 또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찍었는데 세트 때문에도 아무래도 네. 의상도 계속 갈아입어요. 맞아요. 안무 계속 해야 되고. 맞아요. 역시. 고생 많으셨네. 그래서 그렇게 멋진 뮤직비디오가 나왔네요. 네. 세계가 뭐니까요? 이번에 그 베이빌론 씨도 엄정화 씨랑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한다. 네, 제가 이번에 정규 앨범 18곡을 발매했는데. 왜 욕심쟁이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정규 앨범에 몇 곡이요? 18곡? 네. 18곡을 발매했는데. 아니 이걸 나눠서 정규로 내도 될 정도로 두 개의 정규로 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와,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번에 컨셉이 약간 90년대 음악들이에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레트로한 음악 좀 집어넣고. 빈티지하고. 그래서 그때에 다들 프레앨범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꽉꽉 눌러서. 그렇죠. 꽉꽉 눌러서. 그거를 좀 더 네, 네. 리얼하게 좀 담고 싶어서. 그렇지. 보통 뭐 14곡, 15곡은 기본이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정화 누나랑 뮤비를 찍기로 해서. 그게 타이틀곡입니까? 타이틀곡이 한 6곡 돼요. 이야. 더블 타이틀곡까지 들어봤는데. 야. 와. 6개 타이틀곡. 회사가 되게 바쁘겠어요, 매니저들이요. 아, 네. 근데 많이 도와주셔서. 네, 네.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촬영 예정입니다. 그럼 6곡 다 뮤직비디오 촬영합니까? 거기서 한 3곡 정도. 와. 네. 아니 이게 타이틀 6곡이면 다 6곡 다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누구 같이 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타이틀곡만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18곡 다 얘기하면 당신 시간 다 써요.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생킴이라는 친구랑. 아, 생킴. 그리고 엄정화 누나. 아, 정화 누나. 이가 와. 이 곡은 네네. 우리 JYP가 작사한. 네, 진영이 형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피드백을 주셨고. 제목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정화 누나랑 하는 게 비가 와. 비가 와. 근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제가 원래 엄정화 누나의 초대라는 곡을 좋아하는데 초대. 그 가사를 오마주를 해서 만들었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정화 누나 2절 파트 때 그 가사가 나오면서 시작돼요. 아, 그래요? 네. 이 누나를 기다렸나 보네. 그리고 또 그리고 생킴이라는 친구랑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그걸 발매했고 그다음에 듀스의 이현도 형과 이현도 씨. 네, 그래서 도끼가 피처링을 참여한 블루하트라는 곡. 야, 아이너 형 화려하네요. 어마어마해 진짜. 네, 또 휘성 형이 참여한 골드아이. 그리고 골드아이. 네, 그리고 보니라는 여성 이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림이라는 노래. 알죠, 알죠. 그다음에 이효리 누나가 작사 작곡을 참여해주고 김범수 형이랑 이제 듀엣을 부른 언제라도. 야, 김범수 형이랑. 네, 네, 네. 야, 이효리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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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는 진짜 화려하다. 와,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이 이 앨범에 들어가야만 그렇지. 이 90년대가 재현이 될 것만 같아서 이제 참여를 다 콜라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이 곡 중에 뭘 라이브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요? 네. 오늘 이제 생킴이랑 한 잘 어울려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타이틀은 아닌데 업타운 임정희 누나랑 한 내 안에 그대라는 이야 너무 좋겠다. 네. 우선 생킴이랑 했던 네네. 그 노래를 잘 어울려 지금 라이브 노래하세요. 네네. 이제 컬투쇼가 지금 보여주는 스테이지가 저게 이름이 이제 드림 스테이지. 그래 드림 스테이지. 예. 네. 아티스트들의 이제 꿈을 꿈의 무대. 드림 스테이지. 베이빌런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18곡이나 냈어요. 와. 베이비라고 해놓고 안 베이비잖아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었어요. 자 준비됐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잘 어울려. 베이빌런. 깊은 밤 너와 나 단둘이 이 순간 모든 게 느껴져
좋아하는 소묘진. 간지러운 속삭임은 파스텔 물감처럼 번져.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넌 다 잘 어울려. 목에 걸친 냅킨마저 잘 어울리네 baby. 지금 막 나오는 피자 물 마실 때 보이는 가느다란 손목. 살짝 감은 눈 부드러운 코 도톰한 입술 지금 이 순간마저도 모든 게 너. 아, 지금 원래도 너무 팬인데. 팬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인이어를 통해서 들으니까 아, 정말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딱 해가지고 창문 성 열고 노래 딱 틀면 그냥 다 옷 입을 때 여러분들 옷 고민될 때 이 노래 트세요. 잘 어울려. 다 어울려. 너무 다 어울려. 이들이면 다 어울려. 이거 혼자 운전하면서 터널 지나갈 때 좋을 그치. 것 같아. 터널 싹 지나면서 싹 들으면 졸릴려나.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이 잘 어울려 이게 2번 트랙인데 1번 트랙이 제목이 터널이에요. 소름. 네. 그렇구나. 유나가 문자 하나 읽어줄래요? 네, 3972 3972님께서 좀 맛을 살려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 양반 노래 잘하는데 이 양반 노래 좋은데 당장 노래 들으러 갑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노래를 정말 잘할 때는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배양반. 양반. 에빌론 씨의 배양반. 유진이 양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오인혜 씨죠? 오인혜 씨께서 아기가 빨간 조명 아래 너무 섹시하네요. 네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빨간 조명 색 조명을 좀 넣어드렸더니 베이빌론이 네. 베이빌론 섹시하다고 보내. 댓글이. 유진 양이 좀 그게 잘 읽어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채령이 네. 하나 읽어줄까요? 네, 가용희 님께서 넌 누구니? 고막이 녹는구나. 그러니까 누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뭔가 굉장히 우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네. 넌 누구니? 넌 고막이 녹는구나. 양희 선생님이 해주시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예지 양도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이현주 님께서 팔에 조카 스티커 붙인 거 아닌가요? 이게 문신이에요? 타투예요, 타투? 네, 다 타투. 타투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다 약간. 그렇네요. 네네. 판박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느낌. 네, 네. 맞아요. 옛날에 그 풍선껌 먹고. 네. 너무 옛날이다. 그래요? 막 MZ인데. 리아도. 네. 오하순 씨. 네, 오하순님께서 눈이 나빠서 태양 씨로 보이네요. 아, 아~ 느낌 있네요. 아, 네. 닮았다는. 아 그러네. 몸도 좋으시고. 아, 나도 아까 감사합니다. 누굴 닮았는데, 아 태양이네요. 감사합니다. 태양이 네네. 본인이 나이가 적죠? 저랑 동갑이에요. 오, 소리. 네. 동갑이에요. 야. 네. 네. 김현지 씨께서 아무나 소화 못하는 백바지. 베이빌론 최고. 야. 감사합니다. 예. 소화 못 하죠, 백바지. 왜냐면 뭐가 많이 묻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예, 좋은 순간에 잇지의 멋진 새 음악 스니커즈 라이브 가겠습니다. 예. 스니커. 유후! 와우. 잇지 잇지 여 잇지. 여 잇지. 야, 요거 챌린지 진짜 많이 하던데 나도 조금 배워 봤거든요. 기회를 주시면 이따가 한 부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My sneakers on. Everybody, get set, go. 무섭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빨리 가보자고, 예예. 자, 노래 가보자고, 예예. 네. 예. 자, 박수로 청해하겠습니다. Sneakers.
상큼하다. 상큼하다. 상큼해. 뭔가 여름이다. 그렇지. 아, 분명히 그 바다에 아닌데 바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수영장이 큰 게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찬희님께서 이찌는 오늘 캐리비안 베이 안전요원 같아 너무 이쁘다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본 거예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곽선일 씨 듣자마자 귀에 꽂히네요. 올 여름은 스니커즈로 정했어요. 아 스니커즈 신고 달리세요. 아, 플레이리스트에 무조건 올려놔야죠. 5328님께서 오늘 우리 딸이 이찌 보라 보겠다고 학원을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화딱지가 났는데 이제 납득이 되네요. 어머 노래가 여름 휴가 같아요. 라고. 아 감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납득이 된대. 내가 하루를 쉬겠다고 한 게. 예. 김고은 씨. 스니커즈 포인트 춤 짧게 알려주세요. 발재간 따라해보고 싶은데 은근 어려워요. 이 친구들이 쉽게 추는 것 같은데 밟고 이거 막 난리예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스텝이. 아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예. 조금만 그 포인트 안무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신발 예지언니 끝내는 안무를 알려주세요. 예지가 또 막 춤 아 춤하면 예지죠. 네. 네. 그러니까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려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자랑하세요. 그 다음에 예쁘게 라인을 살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마 스니커즈 신발끈을 이렇게 묶듯이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어. 신발 신어 약간 이런 느낌. 아 푸마 스니커즈 on 하나 둘 ready get set go 푸마 스니커즈 on 이제 신발 신어 야 아, 예지는 너무 쉽게 추지만 진짜 이게 들어갈 때 정박이 아니에요. 엇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뚱치고 뚝치고 우마 할 때 들어가야 돼서 맞아요. 엇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춤을 추셨던 분이라 구미 댄스왕이라고 굿댄이에요. 굿댄 네, 댄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죠. 스니커즈 어땠어요? 네, 아, 음악을 저는, 만드시는 분으로서 네. 네, 일단 너무 퀄리티가 좋고요. 네, 확실히 그 편곡에 신경이 엄청 집중된 게 느껴졌어요. 네. 악기 구성이나 악기 구성 네. 베이빌런도 춤을 좀 추나요? 저 뭐 잘 못 추는데 아, 추는 것 같은데 아니, 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챌린지 이따가 네, 같이 알려주시면 챌린지 챌린지 어때요? 네. 아저저 좋아요. 네. 아니 굿댄이잖아요. 구미 댄스방. 베이빌런. 네네. 저도 못 추는 춤이자 같이 옆에 붙어가고. 저도 옆에서 예 열심히. 와. 신발만 입고. 네네네. 챌린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비슷하다고요? 자 카메라로 이제 잡을 건데 광고 나갈 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우리 이치와 네. 베이빌런과 함께 4부에 열어봅니다. 챌린지 성공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 완전 대성공입니다. 아 정말 우리 김민영 씨께서 분위기 대박. 뭐 안 받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갔잖아요. 네, 소리가 안 나고 이제 화면만 보시는 거. 형 춤추는 걸 계속 본 거야. 보고 야 분위기 대박. 소리 없이 듣기만 하는데도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처럼? 네, 하겠다고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있었죠? 네. 예, 예. 아, 너무 잘 주세요. 아니에요. 김종삼 씨. 균디 이치랑 콜라보해도 될 것 같네요. 잘 맞네요. 아, 진짜 이 사람 김종삼 씨. 그룹명은 대가리 있지. 제가 잘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대가리 잘 있지. 네네. 대가리 있지. 다섯 명을 합쳐야 뭐 제 거 정도 되는 느낌. 네네. 안대범님께서 있지 스니커즈 챌린지 영상 진짜 많던데 어떻게 섭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뭐 그냥 스치면 챌린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스치면 챌린지라고 불러요. 스니커즈 챌린지인데.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분들께서 또 챌린지를 많이 참여해 주시다 보니까 이지는 방송 지나다니면 스치면 챌린지 하냐고 이런 소문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제 스치면 챌린지라고 팬들이 지어줘서 그래도 다 흔쾌히 응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 우리 다섯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이걸 섭외를 잘합니까? 아 매니저님. 매니저. 역시 이게 원래 일 잘하는구만. 네, 그리고 마케팅팀 언니들. 처음에는 저희가 먼저 부탁을 드렸었는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스치면 챌린지가 나오면서 스치면 챌린지 저희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는 분들 선배님처럼 이렇게 먼저 언급해 주시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하면 서운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 스쳤는데 왜 안 해? 요즘에 이게 되게 약간 유행처럼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뭐 조금 친구나 아니 뭔가 아는 분 있으면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활동할 때 겹치는 연예인이시면 그냥 뭐 다음 주에 컴백한다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마주친다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챌린지 해야겠네? 이렇게 먼저 챌린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노래도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그렇지. 있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맞아요. 와. 자 베이빌론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우리 베이빌론 씨 때 어쩐지 제가 몸을 보니까 딱 느꼈어요. 중학교 때까지 럭비를 했다고. 네. 힘든 운동인데. 네. 아니 몸이 다 부져요 이거 보면. 네.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친한 친구들이 먼저 럭비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친구 따라서 했는데 한 4년 정도 한 거죠. 야, 4년을 럭비는 하체가 진짜 좋아요. 하체도 좋고 상체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 또 이건, 힘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한 얘기지만은 빵이라 그러죠. 앞뒤 두께가 좋아야 두께. 돼. 맞아요. 여기가 그걸 빵이라고. 오, 두꺼워요. 야, 막아내야 되고 프리라인이에요. 밀쳐내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왜 럭비는 그만뒀어요? 제가 하다가 막 쇄골도 다치고 아우. 네, 막 갈비뼈도 부러지고 부딪혀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는 직업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음악으로 최대한 안 다치고 남 안 부딪혀도 되는 걸로. 저도 이제 비보이로 오래 했잖아요. 많이 다쳐요. 막 팔꿈치 뭐 무릎이 다 다치는데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피날라고 비슷해. 맞아요. 맞아요. 나도 가만히 앉아서 입만 떠들라고 이거 한 거예요. 뭔가 다 갖다 붙여. 그럼요, 그럼요. 네. 어렸을 때 별명이 하체가 워낙 좋으니까 오리궁뎅이였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남들이랑 다르니까 좀 되게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오리가 오리래. 네. 오리라뇨. 그러니까 바지를 입으면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청바지 입었을 때 빵 이렇게 멋있는.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랑 다르니까. 어렸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죠. 옷을 이렇게 내리고 다녔어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 네. 힙합.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힙이 업돼 있는 느낌이니까 너무. 지금은 좋아요. 지금 좋죠. 네. 그거 만들려고 난리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만들기 쉽지 않죠? 잘 안 생겨요. 자 0827님 채령님 폭식 기준에 대해서 영진님과 말한 거 너무 웃겼었는데 다른 멤버들도 동의하시나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채령 씨가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컨텐츠가 하나 떴는데 영지 씨하고 함께 뜬 거죠? 네 제가 이제 영지와 폭식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영지한테 너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를 봤어요. 프링글스 긴 거 한 통?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짜서 보통 다들 못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다 먹어본 적 있다. 영지가. 이런 그런 느낌으로 저는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영지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기본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나올 뻔했어요. 와. 본인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와, 근데 과자만 먹으면 짜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딴 거랑 같이 먹어야지. 근데 저는 과자를 워낙 잘 먹어가지고 한 통, 프링크스 한 통 밥 대신 과자를 좀 많이 먹어. 그렇구나.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게도 참 그렇게 몸의 유지를 참 잘하는 거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폭식의 기준이었으니까. 아 폭식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식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많은 네티즌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아 네. 많이 샀어요. 네. 분노를 많이 샀어요. 프링글스 한 개, 뭐 과자 세 봉지, 수박 반. 뭐?
디저트 아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채령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멤버들은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랑도 제가 워낙 이게 분노를 많이 사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이제 마주치면은 너 장난하냐? 그러면서 제가 왜요? 그거 뚜껑은 닫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분리수거하러 있는 거야. 저 진짜 별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우리 이거 한 통 가지고 나눠 먹었잖아. 우리가 언제 한 통씩 다 먹었어? 이러니까 언니들도 막 아 이게 그 색깔이 되게 여러 개, 맛이 여러 개가 맛이 여러 개 있죠. 저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초록색은 이해를 해요. 진짜 많이 짜서 이게 물려서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게 그 꿀 조합을 먹으면 이 두통을 두고 번갈아서 먹으면 이게 어? 먹을 수 있어. 어? 약간 이걸 왜 다 못 먹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짠단짠 느낌으로. 단짠단짠 느낌으로 번갈아서 먹으면 안 물리면 먹을 수 있다. 아니요. 또 아니라는데 지금 촬영은? 고개를 흔들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대단하다. 그래서 난 대단했다를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단했다. 대단해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근데 그걸 인정을 못 해주니까 저도 그래서 조금 속상했다. 알았다. 알았다. 베이빌론은 좀 네네. 표정이 좀 이해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짓고 있었고요. 아 저는 이제 한식파여가지고. 아. 네 과자. 안 좋아하시는 네 과자를 잘 못 먹고 있죠, 그럴 수 있죠. 약간 밥이랑 찌개 네, 찌개를 우리 한 전체적으로 공기 드세요? 한 공기 네? 한 공기 네, 한 공기 먹겠습니다. 한 공기로 당연하죠. 아니 아니 좀 이거 논란이 될 만한 얘기예요. 아니 밥 한 공기는 다 먹어요. 분노를 사고 싶으신 거예요? 아 공기로 몇 공기 드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편집해 주세요. 아 생방송이에요? 한 공기 먹습니다. 아 네 그럼 아는시네요 혹시 근데 특이하네요. 이제 베빌론 씨 노래는 굉장히 R&B하고 R&B하고 네. 뭔가 굉장히 이제 막 끈적끈적하게 끌고 그 가는데 치즈 이런 거 예, 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한식판 제일 좋아하는 한식 요리 저 된장찌개 야. 된장찌개랑 밥 한 공기를 먹어야 노래가 나옵니다.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확히 된이라고 얘기 안 하고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 된장찌개하고 밥하고 그지 된장찌개 좋아하는 베이빌론의 R&B 스타일 노래 듣겠습니다. 된장찌개가 이 사람의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숙성. 네, 업타운인 원곡인 내 안의 그대. 내 안의 그대. 내 안의 그대. 내 안의 그대는 바로 된장찌개를 얘기합니다. 내 뱃속 안에 된장. 내 뱃속에 된장찌개. 베이빌론.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베이빌론? 네, 됐습니다. 베이빌론. 자 내 안의 그대.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슬퍼하는 날 보고 난 그대를 기다려 네가 떠난 빈 방에서 나 이제 그만 울고 싶어 맘처럼 잘 안 돼 며칠 전 한참 껴안았던 그날 그 밤 거짓말처럼 멀어져만 가 아직 난 널 못 잊어 떠나지만 하지만 바보 같은 나라서 차라리 꿈이길 바랬어 네가 아파했던 것보다 네가 더 아파할 거란 걸 누구보단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삶 돌릴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그대 난 그대를 기다려 모두 다 그대를 잊으라 했지 이렇게 슬퍼하는 날 보고 이 이런 소울 감성을 이제 된지 소울 감성. 된지 소울. 예, 된장찌개 소울 예. 감성. 아, 문자를 우리 이쯤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예. 하나씩 읽어줄까요? 반응. 예. 네, 6178님께서 아, 안 돼, 모든 게 된장찌개로 들려. 하고. 된장찌개. 예. 예, 예, 예. 한 술 떠먹자마자. 예. 예. 자, 한번 해주세요. 한 술 떠먹자마자. 오, 오, 여기서. 오. 간다. 두부 두부. 이제 소울풀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 네, 그렇죠.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아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종삼님께서 대박 고등학교 때 듣던 노래가 이 노래 있지보다 나이 많은 노래예요. 오, 맞아. 너무 좋습니다. 어, 맞아. 네네네. 야, 1997년 노래입니다. 네네, 97년도 노래. 나 생각보다. 에빌런 노래를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자 이제 있지의 라이브 무대를 들어볼 텐데 네. 뭐 곡들이 워낙 히트곡들이 많아서 뭘 불렀으면 좋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방송놈들이 그래갖고 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했으면 좋겠니 그지 역시 달라달라죠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달라달라 네. 자 아, 우리 있지 너무 좋아요 지금 어쩔 줄 몰라 지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 데뷔곡이잖아요 달라달라가 그죠? 범준이가 픽한 노래로 예. 범준 픽 이게 아마 데뷔로 가장 빨리 1위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역사적으로 레전드에 올라있는 곡이죠 달라달라 달라달라 줄여서 얘기하면 2달라 예. 4달러 달라달라 자 박수로 청해주십니다 달라달라
너무 좋아요. 달라. 뭔가 달라. 아, 달라. 아, 난 프링글스 한 통 못 먹네. 그러니까 달라. 너무 달라. 달라. 컴온. 언제 들어도 좋아. 네. 이동희 씨. 아 뭐야 보라 안 봐서 음원인 줄 알았는데 카메라 켰더니 라이브잖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쁜데 노래도 잘해 정말. 이상호님께서 프링글스 과자 한 통 먹는 애들과 난 달라. 왜 나왔네요. 한 통 먹는 애들과 난 너무 달라. 아. 네. 0514님께서 빌런 형이 남자 찐팬입니다. 빌런 형 혹시 공연 언제 하실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여름에 해외에서 공연 일정들이 있어서 지금도 여름인데 이제 여름. 이제 9월 달이랑요. 아,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크리스마스 때 예. 그때 연말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 합니까? 네네네. 아 그럼 대박이네요. 대박 나시길 열심히 바라고요. 잘 준비해서. 오. 네네. 와. 그리고 있지가 첫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와~ 네. 8월 6일 7일 서울에서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예. 아~ 전역을 돌 예정. 미국 전역을 돌아요? 네. 야, 미국 난리나겠네. 미국 투어 티켓은 오픈하자마자 전속이 매. 야. 진짜 스니커즈 신고 막 달리기네요 이제. 네. 아, 스니커즈는 빌보드 차트 8위에 올라 있고. 와. 네.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그런 챌린지 영상을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혹시 내 것도 보는 거야? 보시겠죠. 그럼요. 이제 보실 거예요. 오 대박이다. 근데 이제 해외 팬들 만나면 이제 언어도 좀 인사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네. 어때요? 네, 저희 멤버들이 다 영어가 네. 가능. 야! 다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야? 다들 이제 열심히 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야. 저희가 쉴 때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어요. 아, 과자도 세 봉지 먹고 영어도 잘하고. 와. 그럼요. 광고 듣고 올게요를 누가 영어로 좀 해달라는데요, 그러면?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야, 야, 알아들었어요. 야, 알아들었어요. 역시 프링글스. 자 있지하고 베이빌론 함께 했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고 저도 너무... 인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뭐 있지부터 인사할까요? 네. 예 계획도 좀 얘기. 계획은 아까 전국 투어 뭐 해외 투어가 있죠. 아 네. 월드 투어지 월드 투어. 네. 네. 저희 첫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월드 투어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있지 스니커즈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컬트쇼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건강이죠. 예 베이빌론.
아, 네. 저 정규앨범 에고 나인틴스 나왔는데요. 에고 나인틴스.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저도 컬투쇼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된장찌개 많이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섯 곡이 타이틀인 앨범. 야. 에고 나인틴스. 야, 뭐가 떠도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예, 고생했어요, 저기 저 황철 우리 아, 율디.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놈들 고생했어요.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